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개장 전에 나온 리포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살펴볼 건데요.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아쉬웠는데 그래도 올해 실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두루두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펄 어비스예요.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해서 10%도 감소한 흐름들이 있었고, 영업이익 잃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순이익 대부분 이제 감소하는 흐름으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가 상황에서 봐야 될 거는 올해 1분기죠.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뭐 순이익 모두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자,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컨센서스를 하회한 작년 4분기 실적을 기록했냐면 환율이 불리했습니다. 조건이 불리했고, 또 검은 사막, 펄 어비스 하면 이제 검은 사막인데 국내외 모바일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입니다. PC와 콘솔 매출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다수의 모바일 신작 게임이 좀 추진된 상황에서 경쟁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 검은 사막 매출이 감소폭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실적 단에서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 그리고 유럽, PC 검은 사막을 직접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외형과 수익성 모두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분기 기저효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1분기에는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펄 어비스는 검은 사막 이외에도 붉은 사막이 조금 더 펄 어비스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붉은 사막의 모습입니다. 검은 사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검은 사막을 활용한 게 아니고요. 자체 IP를 새롭게 개발해서 붉은 사막의 탄생 이런 부분이 됐으니까 전혀 다른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붉은 사막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차세대 자체 엔진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콘솔 게임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형 게임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자체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이 콘솔 게임을 출시하는 거거든요. 그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요, PC MMORPG라고 해서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하죠. 그 장르에서 모바일 그리고 콘솔로 확장된 개념이라면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형태입니다. 그래서 콘솔에 먼저 이제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핵심 타겟으로 하는데 이후에 또 모바일 시장으로 좀 옮겨가겠죠. 이런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콘솔 시장을 핵심 타겟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체 엔진으로 개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 기간 또한 단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펄 어비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증권사 연구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34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콘솔 게임 장르 자체 엔진으로 개발했다라는 부분과 4분기 안 좋았다고 했는데 이게 실적은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붉은 사막 신작 모멘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목표 주가 상향 이유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심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 이런 부분을 좀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4분기 실적은 참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매출액 또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했고, 그리고 이쪽이 그 메모리 모듈 PCB 쪽이고,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패키지 기판을 하는 사업이 한 이쪽인데 대부분 전분기 대비해서 다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신개념 기판이라고 해서 MCP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 쪽에서 향후 모멘텀도 있다. 이 부분이 주요하게 성장 모멘텀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올해 실적을 당겨줄 패키지 기판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하라라는 게 핵심 이제 골자였습니다. 실적 4분기 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뭐 100억 원의 성과급이 반영됐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비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키지 기판 중에서 MCP 유일하게 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올해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표에 있으니까 이 부분 또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넘어가서 올해는 중요한 게 패키지 기판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반기 매출액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패키지 기판에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 확인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면 비메모리, 메모리 이 두 쪽 다 올해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 확대로 밸류에이션이 할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런데 SIP 모듈 기판이 통신 칩입니다. 이 통신 칩 쪽,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서도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5G가 보급화되면서 수요가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실적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패키지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까지 뭐 DDR5라고 해서 메모리 플랫폼이 좀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더 좋게 그런 모멘텀을 가져가니까 메모리 기판용 수혜가 유효한 상황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비메모리 쪽 이런 부분이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니까 양대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의미 잘 보시고요.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증권사 리포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쉼트 목표 주가 3만 원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투자 의견 여러분 잘 반영해서 보시고요. 4분기 못했지만 올해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쉼텍과 펄 어비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